이제 22장인데 보시죠. 자왈 천생 덕어 여시니 하늘이 하늘이 생 덕어여. 이 끝에 있는 여자는 나여자야, 그죠?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할 일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쓸모가 있으니까 왔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공자께서 송나라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환태라는 사람이 공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위태롭다라고 사람들이 다그 길을 피해가라고 하니까, 야, 그럴 리가 없다. 하늘이 나를, 응? 나한테 큰 임무를 주시고 하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 하늘이 만들어 놓지 않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거역하면서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난 죄진 거 없고 떳떳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말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환퇴 기여여하리요. 이저 환퇴는 사람 이름이에요. 환퇴라는 사람이 그 나에게 있어서 어찌하겠는가? 나는 떳떳하고 나는 하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 하찮은 사람이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에 내가 왔을 때는 그러한 임무를 주었고, 내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하찮은 네가 나를 해칠 수 있느냐? 네가 나 공부하는데 방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맞먹고 공부를 하시면, 여기 공자님처럼 이렇게 큰 걱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헤쳐나갈 때 세상 살아가는 그 힘이 생길 수 있을 거야. 옆에 어떠한 장애가 와도 분명히 저 장애는 나한테 내가 더큰 인물이 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라고 준 시련일 뿐이지,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알았죠? 여기는 이제 환퇴라는 사람이 공자님을 포위하고 공자를 해치려고 했던 거거든. 그러자 제자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늘이 나한테 세상에 인륜을, 사람의 인륜을 가르치라고 나한테 부여해 줬는데, 그거를 다 아직 펼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해치려고 맞먹는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상퇴는 송사마, 아니 환퇴는 송사마 상퇴하라. 여기 환퇴라는 사람은 송나라 사마뼈슬, 이 사마는 지금 말하면 법무부 장관쯤 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그런 관리야. 사마 상퇴라는 사람이다 이거죠. 출어 환공고로. 그런데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면, 그 송나라 환공이라는 임금, 환공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우칭 환씨라. 그래서 환씨라고 일컬었다 이거지. 원래는 상퇴라고 해야 되는데, 환퇴라고 한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환공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이거지. 그런데 퇴, 육해, 공자, 아니 이 퇴가, 상퇴가 공자님을 해치고자 하니, 공자언 천기 부하이 여시지덕적.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이미 기자죠? 하늘이 이미, 부자는 주다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이 여시지덕, 이와 같은 덕으로서 나에게 부여해 주셨으니, 즉 환퇴. 그랬으니 그 환퇴라는 사람이 기내아 하리요 하시니, 그 나에게 있어서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언필불능 위천핵이라. 말하되 반드시 그 하늘을 어기고 어기면서
나를 해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다 이거죠. 여기서 위천해기라는 말 아시면 돼요. 위자는 어길 위자야. 어길 위, 여기 어길 위, 즉 하늘을 어기면서 자신을 해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 말씀인가, 그지? 누가 보고 있다고? 하늘이 보고 있다고. 내 후원자는 누구라고? 하늘이라고. 하늘은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 더 나아가서는 이치야, 이치. 천지지간의 이치. 그게 하늘이라. 근데 그 이치에 벗어나는 짓은 나는 안 했으니까, 이치에 지금까지 합당하게 살았으니까, 그 이치를 어기면서까지 나를 해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지. 제자들한테 그런 걸로 심어준 거예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제왈 천생 덕어 여신이 환퇴기 여여하리오. 환퇴는 송사마 상퇴야라 주로 환공구로 우칭환시람. 퇴욕해 공자니 공자언 천기부와이 여시지덕즉 환퇴기 내아하리오 하시님 언필불능위천해기람.